실적이 잘 나와서 어제는 울었는데 오늘은 그 실적 덕분에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죠. 자, 이래서 실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법도 한데 어제는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좀 밀려났거든요. 오늘은 다만 좀 반등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장중 9.23%, 3.2%까지 오르면서 12만 9천 원, 13만 원 선 앞에서 상승폭을 살짝 덜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기를 보면서 이제 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IT 제조사보다는 부품사가 훨씬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IT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 애플로 양분되던 구조에서 이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스마트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정체된 상황 쪽에서 중국 때문에 이제 애플도 고전하고 삼성전자는 더 고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의 스마트폰을 고사양을 노리기 위해서 약간 부품들을 그래도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좋은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에 썼던 부품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과연 누가 웃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부품사겠죠.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혹시 파트론이라는 주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뒤에 제가 계속 고로 외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 회사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있는 주가가 맞느냐 정도로 주가의 탄력이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시장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런 어떤 IT 관련된 부품사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 아마 내년까지도 실적의 변화가 같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두 축이죠. MLCC 쪽과 카메라 모듈 쪽 이 두 개를 봤을 때 MLCC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좋다는 건 아실 거고요. 거기다 이제 카메라 쪽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예전에는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하나씩 두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번에 광고 나오신 거 보면은 LG 쪽에서도 뒤에 카메라가 눈이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합치면 네 개죠. 쿼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떤 ZTE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카메라 보면은 펜타라고 나옵니다. 다섯 개죠. 이제 카메라 눈이 다섯 개까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카메라 모듈도 고화상도를 같이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모듈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공급은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기의 어떤 IT 부품 쪽의 여력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했지만 분기 관련돼선 단기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지금 한 4천억대가 넘었던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중반대까지 감익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었을 때 여전히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을 쭉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순이익이 한 1조 원은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 9조 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싸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같이 이어졌던 공매도가 청산되는 기조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시세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 딱 하나만 보게 되면 13만 5천 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중기저항권을 돌파를 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바뀌는지 여부 그러면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1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선순환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합니다. 그래서 17만 원대, 18만 원대까지 가는데 그 첫 번째 도입 기간이 13만 5천 원대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지금 기점에서 그렇다고 오늘 쭉 올라온 가격대에서 덜컥 사시기보다는 오늘 한번 쭉 올라오게 되면 또 하루 이틀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흐름 보셔서 한번 13만 5천 원대와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더 멀리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사서 매도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매수 기회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